가슴이 뛴다, 체중이 준다, 더위를 탄다, 손이 떨린다, 피곤하다 이런 증상이 초기에는 와요. 저 네.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갑상선 네. 오늘도 굉장히 네. 궁금한 게 많거든요. 네. 네, 갑상선 염증은 네. 말 그대로 갑상선에 염증이 생긴 걸 네. 말하는 것 네. 같은데요. 이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갑상선 기능에 그렇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네. 들었는데 어떤가요? 네. 우리 흔히들 염증이라고 인체 다른 염증은 세균 감염에 의해서 오는 염증을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나 갑상선염은 우리가 갑상선염이라고 이름은 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인체 조직에 생긴 다른 염증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요? 예, 갑상선에 생긴 염은 종류가 많습니다. 한 종류가 아니고 그중에 이제 화농성 갑상선염, 급성 갑상선염이라는 것은 세균 감염에서 옵니다. 그러나 그건 빈도가 아주 적습니다. 예, 아주 드문 병이고 그 다음에 아급성 갑상선염, 뭐 만성 갑상선염, 산후 갑상선염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이 염은 세균 감염에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인체 면역 기능에 어떤 장애가 생겨서 흔히들 자가 면역 질환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자가 면역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체 일반 다른 염증과는 좀 다른 발생 기전 병의 원인이 다릅니다. 네. 네. 자, 그럼 이렇게 갑상선염이 생기면 네. 어떤 특징적인 증상이 네. 있을까? 그것도 궁금해요. 네. 그 갑상선염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네. 아까 말한 드물지만 급성 갑상선염은 그 화농이기 때문에 열이 나고 뭐 통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급성 갑상선염 이러한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 또 바이러스 감염에서 오기는 옵니다만 이때는 갑상선에 통증이 있습니다. 예, 갑상선 부위를 이렇게 누르면 이게 아주 심한 통증을 느끼고 그 다음 이 턱, 귀, 목, 귀 이런 쪽으로 방사통이라 해서 흔히 그쪽에 아픈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치통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빨을 발치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세요. 예. 목이 아플 때가 있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통증이에요? 예, 다릅니다. 흔히들 그 목에 통증이라 할 때는 대부분은 감기 때, 상기도 감염이 있을 때 목에 통증을 호소합니다. 네. 그거는 갑상선에서 생긴 통증이 아니고 구두나 인두, 상기도에서 염증이 있을 때 특히 바이러스 감염이 있고 편도선염이 있고 그때 통증을 느끼는 거고 갑상선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구두에 있는 거하고 달리 아까 갑상선의 그 위치 네. 그 부위에 통증을 느끼는 그러면 이렇게 눌렀을 예, 때 눌렀을 때 압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갑상선 질환은 통증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급성 갑상선염의 경우에는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성 갑상선염, 흔히 가장 많은 게 하시모토 갑상선염. 하시모토 갑상선염. 네네. 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는 것은 이 염증 자체로서는 증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갑상선에 염이 생기면 갑상선이 파괴가 되면서 일시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같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체중이 네. 준다, 더위를 탄다, 손이 떨린다, 피곤하다 이런 증상이 초기에는 와요. 저 네. 약간 비슷한 것 네. 같은데. 그러다 그 시기가 지나면 나중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저하증이 되면은 피곤하고 추위에 예민해지고 체중이 늘어나기도 하고 목이 쉬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갑상선염이라 했을 때 어느 하나의 특징적인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갑상선염이 생겼느냐 네. 또 갑상선염의 시기가 초기에 기능 항진증 시기냐 또 기능 저하증 시기냐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다릅니다. 뭐 일률적으로 이런 때는 갑상선염이 있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정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받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체크 피곤하면 체크를 해보는 게 좀 좋겠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피곤하다 하는 게 만병의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 모든 병에서 다 나타나는 게 네. 피로입니다.
피곤하다 이랬을 때 이게 갑상선 질환이라고 딱 꼬집어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네네. 그러나 가장 갑상선 질환에서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이 피로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로감이 있다. 내가 평상시하고 몸의 컨디션이 좀 차이가 난다. 아까 말한 증상들, 호르몬이 높을 때 나오는 증상, 뭐 피곤하다, 더위에 예민하다, 체중이 줄다, 추위에 예민하다, 또 어떤 그 반대의 경우, 네. 추위에 예민하다, 뭐 목이 쉰다, 또 피곤하다, 얼굴이 부스하게 붓는다, 네. 뭐 변비가 있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평상시와 다른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갑상선 질환을 반드시 의심해보고 네. 여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갑상선 치료는요, 약을 먹으면서 뭐 경과도 볼 수 있고 또 식이 조절이나 운동법으로도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갑상선 이 질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또 이것도 종류에 네, 따라 다르군요. 갑상선 질환이 있다 해서 뭐 식이 우리 해조류를 먹지 말아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식이를 다 하시면서 어떤 질환이냐 따라서 치료법이 다릅니다. 네. 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는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갑상선에서 호르몬을 하루에 100을 만들어야 된다 했을 때 갑상선 질환이 있어서 100을 못 만들고 뭐 50, 60 정도밖에 못 만든다면 그만큼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기능 항진증은 반대로 갑상선에서 필요 이상으로 많은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그때는 약을 먹어서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억제를 해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약제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떤 질환이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한 식이조절이나 운동요법? 운동요법으로 크게 도움되지는 않습니다. 자, 식이조절도 정상적인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제한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해조류를 또 다시마 환 이런 미용에 좋다 해서 많이 변비에 좋다 해서 해조류를 그 환으로 된 거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출산 후에 미역국을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미역국을 하루에 서너 그릇씩 이런 먹는 분 계시잖아요. 그럴 때는 하루에 엄청난 양의 요들을 드시게 됩니다. 그럴 때는 갑상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이 조절은 뭐 특별히 하실 것은 없습니다만은 어떤 질환이냐를 정확히 진단을 받고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아마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경훈이 저는 저 은사님, 김동수 교수님이랑 부산대학교 개척했고 네. 그분 밑에 학점이 스텝이었는데 그분 전문 전문하시고 이 병원을 만드셨어요. 그럼 굉장히 오래됐네요. 역사가 깊네요. 네, 이 병원은 한 20년? 아니요, 내가 온 지가 10년이고 우리 교수님 한 10몇 년, 한 20몇 년. 근데 처음에는 이 자리가 아니고 다른 곳에 있다가 여기 온 지가 한 20년 됐네요.